아이고 사돈, 아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? 아, 사위도 자식 아닙니까? 진우 얘기가 아닙니다. 아 그럼 진수요, 제 큰아들 진수. 가슴이 미어져 더 이상 제 아들을 사돈이라고 부를 수가 없구만요.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, 사돈. 지가 그 중차대한 일을 오해할 수가 있겠어요? 유전자 검사가 그렇게 나왔고 우리 그 애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.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? 제가 우리 애하고 얘기를 했습니다. 우리 아이가 뭐라고 하던가요? 진은 어릴 적 기억이 없다고 그런 말을. 그건 사실이에요, 사돈.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지 자식이 아니겠어요? 기억이 없어도 바보가 됐어도 서로 몸이 온전치 않아도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요. 부모라면은 지 자식을 찾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. 죄송하지만 사돈,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처음 듣는 거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지는 수없이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찾아뵌 거요. 피차에 힘든 얘기인 줄은 알지만은 그래도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.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지요, 사돈. 시간을 드리면은 제 자식을 돌려주시겠어요? 지가 25년 동안 잊지 못하고 찾아다녔던 자식이요. 오죽했으면 지가 사돈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? 이건 민혁이 문제만이 아니라 제 딸과 서서방까지 관계된 일 아니겠습니까? 알아요. 그래서 지가 망설이고 또 망설였어. 근데 결론은 기출은 외면할 수 없다는 거구만. 지한테 연로하신 어머님이 계시잖요. 그 자식 잃어버리고 저만치 가슴에 한이 맺힌 사람이요. 이제라도 손자가 누군지는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? 참, 참 잔인하십니다. 사돈, 자식을 잃어버린 마음이야 왜 모르겠습니까? 하지만 25년 동안 제 자식으로 키운 애비 마음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압니다. 지가 왜 모르겠어요? 그래서 여태 말씀을 못 드렸던 겁니다. 오늘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군요. 먼저 실례하겠습니다. 부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.